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이 두 채인 경우에는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세금 상식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죠? 그런 내용은. 자, 그런데 집이 두 채인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하면서 꼼수를 쓰는 그런 분도 계세요. 자,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곰수 씨라는 사람이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었어요.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으니까 먼저 파는 주택 하나는 과세가 된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꼼수를 하나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주택 하나를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실지 조사를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용도를 변경해 주도록 그렇게 지방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낙곰수 씨는 손쉽게 이 주택 하나를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어떻습니까? 낙곰수 씨는 집이 이제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바뀌었죠. 야, 이제 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집이 한 채니까 이제 비과세다. 그렇게 생각한 낙곰수 씨는 이제 이 집을 하나 팔았어요. 집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서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했습니다. 세금을 안 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호락호락 넘어갔을까요?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한 기관입니까? 아니, 낙곰수 씨가 집이 두 채였었는데 갑자기 집이 한 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양도세 신고를 했고 비과세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상하죠. 국세청 직원이 서류 검토 과정에서, 신고 서류 검토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채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이 상가 용도 변경된 이 주택을 주택으로 세를 주고 있었어요. 주인이, 낙곰수 씨가. 근데 세입자가 여기서 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해놓고 여기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낙곰수 씨는 꼼수를 생각해서 세금을 피해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용도에 불과하고 공부상의 용도에 불과하고 실질에 따라서 용도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세법을 해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